우리가 이제 펌핑이 되게 중요하잖아, 그렇지? 펌핑을 조금 오늘 정리를 전체적으로 해줄게요. 선을 연습을 했는데 펌핑은 이제 무대에 올라가서 처음에는 너네 발목을 이렇게 토힐 토힐 이렇게 발목 왔다 갔다 하면서 몸무게 이동하면서 깔딱깔딱 하면서 이걸로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듯 하면서 이런 거 이제 연습하고 그냥 기숙사에서 혼자 이렇게 해. 이게 다리 근육에도 좋고. 자, 이걸로 이제 앞에 보면서 가는 거야. 지금 레귤러로 먼저 설명해 줄게. 발목 깔딱깔딱. 토힐, 토힐. 이걸로도 갈수 있지. 토힐, 토힐. 보다는 니네가 무릎을 많이 쓰고 다 쓰다 보면 위에는 스스로 터득을 하거든. 자, 무릎 쓰는 거 한번 해보자 하고. 자, 무릎 한번 써봐. 반대로도. 반대로 돌리고, 이쪽으로 돌리고. 자,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 몸이 앞으로 가지 말고. 손으로. 자, 시계 반대 방향, 시계 반대 방향, 시계 방향,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 반대 방향. 그래서 반대는 이쪽으로 돌리고. 어깨 닿는 거, 어깨 닿을 때 이렇게, 이렇게. 어깨 열 때는 이렇게, 이렇게. 자, 여기 코너를 지나갈 때는 바깥쪽에 뒤꿈치를 누르면서 무릎을 쓰면서, 여기는 발가락을 누르면서 무릎을 쓰겠지. 그래서, 양쪽을 다 연습할래. 발가락을 누르면서 그 다음에 발꿈치를 누르면서 발가락을 누르면서 무릎 쓰는 연습. 그 다음에 발꿈치를 누르면서 무릎 쓰는 연습. 프론트사이드를 볼 때는 발꿈치를 누르면서 무릎을 쓰겠죠. 백사이드를 볼 때는 발가락을 누르면서 무릎 쓰는 거. 네. 그냥 펌핑 할때 이러고 펌핑한 사람인데 이거 좀비 같지. 떴다 때릴 때 이러고 해. 이건 펭귄 같지. 이런 하면 크게 웃어도 된다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90도 정도 딱 하고 사과 하나 시켰다고 생각하고 기본 자세 한 다음에 이제 하는데 처음에는 일단 업다운 연습할 거예요. 업다운 연습하는데 늘 얘기하지만 상체가 먼저 가면서 앉아야 돼. 앉은 다음에 가는 게 아니야. 상체 가면서 앉아야 돼. 상체가 먼저 리드.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가라니까 늘 가. 이렇게 막 해. 위에서 그렇게 하지. 그게 아니라 그냥 주저앉는 거야. 이 무릎이 앞으로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 뒷무릎은 앞무릎 쪽으로 오면서 이렇게 앉아주는 거지. 이게 주저앉는 거야. 주저앉는 거. 하나, 둘, 열 번씩 해봐. 하나, 둘, 하나, 둘. 부피도 마찬가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애들도 하나 좀 찍어줘요. 잘하고 있는지. 그다음 그냥 어깨 하면서 앉았다 일어나고 앉았다 일어나고 앉았다 일어나고 이걸로도 가지. 자, 이것이 된다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자, 이게 앉았지. 앉으면서 그 다음에 이 손을 발짝 이렇게 돌린다 생각하고 거기서 발짝 돌리면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그래서 이게 자 이렇게 바깥쪽으로 상체를 열면서 눌러주죠. 보드를 뒤꿈치 눌러주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일어나면서 몸이 발가락 쪽으로 이동을 몸무게가 이동하면서 일어나는 거죠. 이게 일어나면서 보드를 튕기면서 가속도 올리는 거예요. 발가락으로 살짝 보드 데크를 밀어주는 느낌. 그래서 하나 둘 하나 둘. 자, 이럴 때 뒤에 있는 손은 살짝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근데 이게 손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상체로 그린 거, 어깨로. 그러니까 손은 상체를 따라오다 보니까 이게 원이 되는 거지. 레귤러도 마찬가지. 구피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 둘, 하나, 둘 하고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면서 붕 뜨면서 속도 내고. 쭉 앉았다가 붕. 여기도 마찬가지. 부피도 쭉 앉았다가 뒤꿈치 쪽으로 몸에 갔다가 발가락 쪽 오면서 붕 올라와. 붕 한번 보여줘. 뒤꿈치로 내려갔다가 붕. 발꿈치 내려갔다가 붕! 붕!
하면서 줄어든 속도가 다시 늘어나지. 그치? 그래서 그 연습을 지금 계속 해보자. 자, 세트로 이제 구피로 일단 보여줄게. 발목 깔딱깔딱 토힐 토힐 이걸로도 갈 수 있지. 토힐 토힐. 어, 그 다음 그냥 걷기 하면서 앉았다 일어나고 앉았다 일어나고 앉았다 일어나고 이걸로도 가지. 붕 한다고 그랬지. 붕 앉았다 붕 앉았다 붕 앉았다 붕. 이걸로만 계속할 수 없다고 그랬지. 처음에는 그냥 이거는 살살이 어깨도 이렇게 놨다 아주 가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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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다가 무릎으로 살살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많이 앉지 말고 살살 업다운 하다가 무릎으로만 할 수 있는 거지. 이런 걸 다 섞어가면서 해. 무릎으로도 했다가 그냥 돌렸다가 그다음에 이걸 붕 했다가 붕도 반대로도 할 수 있지. 그치? 가다가 여기 반대로도 붕 어깨 반대로 붕. 어이 미끄러워 여기. 이게 양쪽 이쪽도 치고 이쪽도 치는데 이쪽으로도 붕 하고 올라가지. 그래서 이 모든 거를 섞어서 너희들만의 스타일리시한 펌핑이 탄생하는. 이걸로만 계속할 수는 없지. 힘들게 발가락 발목으로도 했다가 무릎으로도 했다가 그치? 중간에 발전기도 돌리고 그치? 그렇게 섞어가면서 그다음에. 가장 기본은 이거지. 앉았다 일어난 거 이거 하는데 이거를 아주 가볍게 너무 동작 크지 않게 하면은 가벼운 펌핑 할 수 있어. 몸 전체만 몸 전체를 이용해서 봐봐. 손도 막 이렇게 들 필요 없어. 그냥 내리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몸을 어깨를 열었다 갔다 하잖아. 그치? 어깨를 자, 잘 들어. 이게 기숙사에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평소에 보드를 많이 안 타도 보드 실력이 늘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기숙사에서 남들 막 팔굽혀펴기 하고 스쿼트 할 때, 너희들은 거울 보고 연습을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무릎 돌리는 거. 시계 반대 방향, 그 다음에 시계 방향. 자, 그 허벅지 붙이고, 그 다음에 위아래로만 움직이는 거야, 위아래로만. 자, 앞으로 너무 많이 나가거나 뒤로 빠지면 안 돼요. 무게중심 유지한 상태에서, 자 이거 연습하고 그 다음에 발목 발 보자. 발목 쓰는 거 이거 연습. 이거 내 하체 운동 얼마나 연습해. 발목 쓰는 연습. 그래서 발가락 누르고 뒤꿈치 누르는 연습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전체적으로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그 다음에 앉으면서 붕 앉으면서 붕 붕 이거 연습. 두 팔은 항상 이거 유지해야 돼요 여러분. 막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막대기 잡고 있는 것처럼 해서 앉았다 붕 앉았다 붕. 손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상체가 돌아가니까 손은 따라오는 거야. 붕. 수현이 업다운이 좀 되고 있어. 해봐. 앉고 일어나고 그렇지. 앉고 일어나고. 자 니네도 많이 앉아 일어나 해봐. 뭐 야야야 뭐, 내가 그렇게 가르쳤어 지금. 뒤로도 해봐. 뒤로도 프론트로. 이건 어깨 열면서 하는 거. 이건 어깨 열면서 하는 거고 이제 어깨 열면서 살짝 앉아주는 거 지금. 상체가 먼저 하체보다 먼저 돌아가야 돼. 상체는 가만히 있고 옛날에 나는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돌아. 이거 아니야. 상체가 먼저 리드해야 되겠지, 봐봐. 상체가 하니까 먼저 공전 잡고, 저번에 공전 좀 넣어? 본인의 공 잡고, 부우, 이러라고. 이렇게 해야 돼. 지금까지 안무 빠져나가고, 부우.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손해질 것 같아. 알겠지, 레벨로.
어, 좋아지고 있어, 좋아지고 있어. 어. 근데 뒷발 좀 더 뒤로 보내면 더 잘 될 거야. 어, 좋아, 아까보다 훨씬 좋아졌어. 속도를 조금 더 내봐. 오, 잘했습니다. 유. 벽, 벽을 넘, 쟤 뭐하니, 이제 뭐하니, 이제. 뭐하는 거지? 근데 너 그거 연습한 거 되게 좋아. 밸런스 연습에 되게 좋아. 기술 보여준다고? 오케이. 대단하다, 대단하다. 지금 떨려가지고 그래, 지금. 오, 그 다음에 점프하는 것도 연달아 해봐. 할 수 있어. 아, 한 번. 보여주면 안 돼? 야, 나중에 이제 보드 위에서 도는 거 하면 되겠다. 시선. 아, 땅만 보고 가지 말고. 어, 잘하고 있어요. 그거 할 줄 몰랐어. 근데 잘했어. 너무 잘했어.